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제3차 비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노래가 이루겠습니다. 관중의 박수를 통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다여 병행 노인 강령 셋째, 우리는 청소년을 선도하고 젊은 세대에 봉사하며 정의 사연 구현에 앞장을 선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성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사 16분 중 16분 모두가 참석하여 지방자치 운영 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 이사로 가만수 전원이 참석하여 이사회가 성립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의장님께서는 대회 선언을 하시겠습니다. 네. 성원이 되어서 대회 선언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윤성순 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좀 궂은 날씨입니다. 겨울인데 비가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의사님들께서 잘하는 업무를 다 이렇게 들여놓으시고 저는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어원했는데 훈련도 며칠 안 남았네요. 참 세월이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이사님들께서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뵈니까 더욱 반갑고 고맙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성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북경지회가 대화가 없이 금년을 방안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계속해서 후양권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의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후양권은 보고사항 1권, 의결사항 2권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이사 선임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네. 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사 선임 결과 보고인데요. 이번은 지방자치 운영 규정 제4조에 보면은 회장, 부회장, 이사, 정사를 임원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운영 규정 제5조에 따르면은 이사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임명자, 성명, 하, 명, 주, 계열을 산업법인 연동의 인천광역시 국경구 지회 이사로 임명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산업법인 연동의 인천광역시 국경구 지회 지회장 윤성순. 박수 보내주시겠습니다. 다음 우리 양건 1호는 2024년도 주요 사업계획 승인권을 선정합니다. 사무국장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유인물 6페이지에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 사업계획안입니다. 제안사항은 지방자치운영규정 제21조 규정에 따라서 이사회에서 2024년도 주요 사업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여 확정하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회원 배관하라고 지금 동네 한테 만들면 지금 이런 거다 5천 더 하는데 지금은 내가 당당히 안 돼가지고 안 하는데 배가 없는 했을 때 뭔가가 혜택이 주어지는 게 그거 좀 연구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는 지금 박금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우리가 시골진에서 청장을 해서 사고입대하는 분들한테 어떤 뭐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한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2의 안건으로 2024년도 일반회의 세입 제출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국장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요인을 2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 충당 표입니다. 맨 밑에 보시면은 2024년도 예산을 2억 8,167만 3,711원으로 이렇게 세입 예산을 적었고요. 작년도는 2억 7,191만 1,000원. 그래서 증가된 것이 순증가된 것은 맨 우측이에요. 그러니까 976만 2,711원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회비가 192만원, 기본 예산이 11만원, 보조금이 430만원, 이월금이 340만원 정도가 세입 예산에서 증가가 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그 다음 페이지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의가 없으시면은 원안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황영주입니다. 꼭 수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해서 부의장님, 또 감사님, 이사님,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또 뵙게 돼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제가 7년을 근무했어요. 따지고 보니까. 몇 달 말씀드렸지만은, 공무원 생활을 오래 보고, 또 퇴직 후에 지회에서 7년 근무한 분은, 정부로부터 엄청나게 들어받습니다. 그래서 한 3년이 지났고, 또 제가 받은 혜택만큼, 좀 선수가 70이 넘었으니까요. 조평 지회와 우리 부평구 살아 있는 전문당에 뭔가 그 보탬이 되고 기여를 할 수 있는 바꾸기 공간을 제가 많이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동경로당에 일하고 좋지만은 지혜에서 이렇게 우리 이사님들과 같이 일하면서 또 저만 언다에 그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부평구청과 또 연합회 중앙회가 또 각 역할을 해서 우리 부평구 지혜가 지금도 전국에서 축복되는 지혜지만은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많이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고마운 것은 제가 3년 전에 내일모레 퇴직한 고은배 국장님을 추천해서 이렇게 국장기가 3년 동안 했는데 제가 7년 동안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한 것 같아요. 엄청나게 잘했고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면은 내가 7년 동안 우리 내실을 다졌는데 예산이라든가 또 구청과의 역할을 했는데 우리 고은배 국장이 오셔서 3년 동안 유튜브 활동이라든가 부평구 지혜를 정적 홍보하는데 큰 기여를 했어요. 또 내부의 공부도 마찬가지고 지금 처음으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 오는 그 사무국장도 제가 같이 국면 선명소시라고 아시는 아시겠지만 그래서 또 제가 중간에 서서 또 역할을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런 선도 안에 여러 이사님과 같이 열심히 해서 우리 부평구 지혜사나 정당 발전은 물론이고 우리 부평구 지혜가 더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로서
만만을 네, 얻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바로 의사로 서명하신 이사님을 지명하겠습니다. 김현수 이사님과 윤석지 부지회장님을 선출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시간 동안. 이것으로 2023년도 제3차 이사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